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더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워 디렉터 초기 화면에서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모든 것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델키 루즈를 지웁니다. 지우고 샘플 오디오를 갖고 오고 계십니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해서 샘플 나레이션과 음악 파일을 두 가지를 선택해 가져오고 계십니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는 1트랙 오디오 트랙 밑에 오디오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디오 트랙 추가 아이콘을 눌러서 비디오는 추가에 0을 하고 오디오 한개 두는데 이것은 2트랙 위에 두어야 되겠지요. 나란히 두드려 확인을 누르랍니다. 그러면 이런 오디오 창이 하나 생기십니다. 효과 트랙은 밑으로 보내겠습니다. 지금 이 사용 안 하니까요. 자, 설명을 화면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설명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조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디오 1트랙에는 조용한 입을 음악을 연주한 음악을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고 오디오 이 트랙에 나레이션 하는 그 음성 파일을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는 위치를 이리 땡기든지 그는 어디 이 음성이 나타날 위치를 갖다 이리 정합니다. 갖다 놓은 자리에 이어서는 앞에 이 정도로 갖다 놨겠습니다. 갖다 놓으면은 어떤 효과를 적용하려 하면 이 트랙의 음악이 흐를지게 이 트랙에 있는 오디오가 오디오 음성 오디오가 나올 적에는 이 음성 오디오가 확실하게 나오도록 1트랙에 있는 음정을 볼륨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 그런 효과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1트랙을 클릭해서 요 위에 있는 도구 요거를 누르려면 오디오 더킹이라는 글자는 이를 클릭해도 이런 창이 나옵니다. 오고 또 다른 방법은 오디오 트랙 1트랙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 오디오 편집에서 오디오 더킹이 나옵니다.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 화면 설명이 하겠습니다. 자, 민감도는 이 트랙의 음성이 나올 적에 반응하는 기 0을 두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100% 100% 반응을 하겠다. 이러면 더킹 수준은 이 트랙에 오는 음악을 파일이 어느 정도 낮춰지겠냐, 낮추느냐, 얘기입니다. 뭐, 이건 정하는 겁니다. 43%라고 해도 100%면 하나 다 낮춰지겠지요. 이러면 한, 이어서는 뭐한 40%나 이래 두고 계십니다. 요거는 페이드 인 지속 시간, 페이드 아웃 지속 시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페이드 아웃 되는 시간, 0.5초를 두겠다, 뭐 1초를 두겠다. 요거는 뭐 0.5초를 두겠다. 페이드 인 지속시간 이거 곱보시입니다. 곱보시고 밑에 여 보면은 박스가 있는데 얘를 체크하면은 1트랙에 있는 모든 파일이 여러 개 있을지게 다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확인을 누르고 놓습니다. 그럼 어떤 화면에서 어떤 결론을 오냐? 여 보면은 1트랙 오디오 음악 파일에서 여기서 가다가 음악이 살살 줄어졌습니다. 줄어들다가 계속 가다가 밑에 이 트랙에 있는 음성이 다 끝날 줄 무렵에 다시 소리가 음악 볼륨 소리가 높아져서 정상으로 돌아왔지요. 이런 게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에 이 트랙에 있는 요키 프레임이 생성되어 있죠. 요거는 수작업으로 마우스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선이 인데서 이러면 사각점이 생기는데, 이슬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또, 이 위치에 마우스를 마우스가 포시되는, 하살 포시되는 이 지점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사각점이 생기면 클릭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클릭해가 이거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요런 원 같은 점이 생기죠. 그러면
밑으로 끄집어내면 높이도 조정합니다. 이러면 소리가 더안 나고, 이러면 올라가지고요. 더 올리면 소리가 커지고, 이런 원리죠. 요것도 그렇습니다. 이 자꾸도 갖다 대면 요런 점이 생깁니다. 키프레임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런 알간 점이 생기는데, 요것을 밑으로 내려면 소리가 안 나고, 물론 올릴수록 소리가 커지고, 뭐 그런 원리죠. 그럼 이걸 제어하려고 하면, 뭐, 키프레임 있는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컨트롤을 누르려면 요런 게 생기지요. 벨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때 클릭해보면 없어지 버려요. 또 요것도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벨 아이콘이 생기는데 없어지 봅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더킹 화면에서 해도 되고 이 트랙 클릭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음악이 나옵니다. 전조가 나오죠. 전조가 나오다가 서서히 이제 배우세요. 음악은 선생님은 줄어지고, 1942년 4월 24일에 내레이션이 기절해 소개해주는 내레이션이 소리가 커집니다. 누가 울어 돌아가는 생각지 안개 낀 장충당 네, 고문으로 그렇죠.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심장 다음 울어 지점에 두근하다가 마음 페이드 깊은 인 곳에 지점, 이 있나요? 지점에 와서는 안타깝게 소리가, 요절하였습니다. 음악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색소폰으로 연주한 조용한 이별에 반영하여 샘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음악은 박상희 작사 배상태 작곡 배호 선생님이 부른 조용한 이별입니다. 조용한 이별을 부른 가수 배호 선생님은 누가 울어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1981년 실시된 MBC 특집 여론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6월 광복 60년 기념 KBS 가요 무대 여론조사에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국민 가수 10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1942년 4월 24일에 출생하였으며 누가 울어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심장병으로 투병하다가 만 29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요절하였습니다.